제20회 농심 신라면배 국내 선발전 C조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농심 신라면배에서 백홍석 선수의 활약 정말 눈에 띄는데요. 네, 8강에서 변상일, 4강에서 원성진 선수를 꺾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위세드 구단과도 지금은 상당히 잘 싸우고 있고 오히려 조금이나 지금 좋은 형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바둑 최대 승부처죠. 이제 저하기부터 아마 이 중앙 공방까지 이쪽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요. 다른 데는 딱히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지금 이 장면에서 많은 몰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이 이제 이렇게 나가두고 있는다면 수는 좀 느는데 흙이 좀 보다 더 두터워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가는 것이 득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잊고 나서 막을 때 여길 잇는다면 따고 네. 차례로 메우는 수상전이라면 역시 이제 한 수 늘어진 패가 되겠습니다. 역시 결과는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저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먹여치게 되면은,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수 부족이에요. 자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메운다면, 이 장면에서 여기가 끊겨 있으니까 양쪽 모두 백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젖히는 것은 안 되고 일단은 나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흙도 먼저 끊는 순간에는 이것은 큰일 나죠, 이제. 그 다음에 씌우면 좀 다를까요? 네,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네. 나와서 끊어요. 넘어야 되죠? 단수칩니다. 이을 때 네. 그때 이곳을 단축 빠져나오면 귀도 잡혔고 중앙도 다 뚫렸어요. 그건 안 되고요. 또 그냥 이 끊는 교환을 생략한 채 씌워야 됩니다.